못 속여. 연예계 슈퍼 DNA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한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시작할까요? 예, 예. 네. 여러분의 속마음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네. 가위표로 대답을 해주세요. 솔직히 오늘 같이 나온 옆에 있는 가족보다 내가 방송은 노래는 좀 더 잘한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잘한다 생각하면 가위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네. 오, 오. 야. 야 반반? 오. 반반입니다. 네. 반반. 제가 보기엔 김성훈 씨 동그라미 들었는데 동생이 가위표 든 거 보고 미안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누가 먼저 방송의 꿈을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엔. 물론 제가 먼저죠. 아, 먼저 네. 태어났고 또 이제 워낙 아빠가 이제 방송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럴 때 아빠가 이제 방송 그 당시 이제 원고 같은 것들 안 쓰시는 거 저희 공부할 때 이면지 써라 이렇게 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러면 저희 이제 연습장 삼아 쓰는데 이게 원고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읽게 되고 받아쓰기 연습 겸 읽 뭐 연습 겸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뭐 아니면 방송 준비하실 때 이제 그때 자신들이 셀프로 하니까 어, 남자가 화장도 하네? 어, 아빠 방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 그럼 나도 한번 아빠 따라가서 마이크도 잡아보고 지금 이제 어렸을 적에 아마 저한테 방송에 대한 꿈을 준 건 아버지시죠. 아버님께서 네. 전주 MBC 아나운서로 한 30년 이상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방송을 그러세요. 접하셨군요. 네. 김태훈 씨랑 김성훈 씨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아, 그래서 옷차림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네. 완전 달라요. 네. 아버님 보시기에도 그런 걸 느끼셨을 그렇죠. 텐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빠가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 태은이는 유머가 넘치니까 개그 쪽으로 가면 참 잘하겠다. 아. 네. 근데 이제 성은이는 교육을 시켜서 확실히 아나운서를 시켜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예, 그래서 언니는 얘기하면 천천히 말해라, 말 끝을 느려 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저하고는 우리 태은이는 뭘 연습했나? 그럼 저는 디디디디디 이런 거 아니면 콩나물 팍팍 묻혔냐? 우리 딸 잘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 칭찬해 주셔. 칭찬해 주셔. 많이 주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키는 아저씨 달걀 잡수실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연습하면서 개그감을 계속 키웠고 언니는 늘 뉴스 읽어봐라, 신문 읽어라.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교육을 네. 받았었죠. 그러네. 사실 이게 성향에 맞게 교육을 시켰죠. 그러신 것 같아요. 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차분한 성격과. 그러면 언니가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또 동생은 또 개그로 안 가고 어떻게 또 아나운서가 되셨을까? 개그맨 시험을 보시지. 사실 저는 MC, DJ, 리포터 쪽에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워낙 뉴스를 잘하니까. 그런데 언니가 저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아빠의 영향을 받았다면 저는 언니의 영향으로 엑스포 도움이 끝나고 아, 무엇을 할까? 승무원을 해야 되나? MC 시험을 봐야 되나? 하는 판에 언니가 KBS 시험을 한번 봐라. 언니가 하고 있는데 내가 괜찮을까? 한번 해봐. 뭐 인원도 좀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해봐라. 그래서 언니가 원고도 가져다 주고 시사책도 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네. 정말 잘 됐어요. 운도 좋게. 오. 네, 물론 뭐 다 되니까. 능력과 실력을 갖췄으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가. 네, 사실 이제 초기 신입사원 시절부터 여섯시네 고향 전주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여섯시네 고향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보기에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아나운서가 고향 어른들과 어울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저 오늘 칭찬 충분히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향을 누비면서 팬클럽도 막 만드시고 그러셨나. 한때 또 김성훈 아나운서는 여섯시네 고향을 진행하셨으니까 그렇죠. 두 분이 한 방송에서 만나기도 그래서 하셨는데. 연결할 때 보면 어머 오늘 전주인데 어머 뭐 태훈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 당시 이제 박영호 선배님이셨는데 야 너네는 아까 전화하지 않았니? 뭐, 네. 아 연결할 때 어떻게 부를 거야? 태훈아 이렇게 부를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우 선배님 그래서 어떻게 태훈이라고 부르겠어요? 안 돼요. 하다가 김태훈 아나운서 네 소식 전해주시죠. 이러면 선배님이 야 너무 가증스럽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두 분이서 한번 지금 불러보시고 받아보세요. 전주에서 네 전주에서는 지금 한창 단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주 덕진공원에 모여서 또 축제에 풍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저 김태훈 아나운서 연결해 볼까요? 김태훈 아나운서. 네, 전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덕진공원에 나와 있고요. 청포묵 시식 코너도 있고요. 또 머리 감기 행사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와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둘이 집에서 이러고 노는 거야. 네. 네. 그런 그 장면
사연이요? 저희가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있어요? 자료 있어요. 어머, 바로 어머.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뭐 종달새하고 물총새가 하늘 높이 나른다는 3월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산을 찾거나 이 교회로 나들이 다니신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농민들의 하루는 이렇게 해가 길어지는 봄부터 많이 바빠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팔도 곳곳에 맛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전주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김태현 씨. 네. 고향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향하는 분들. 아마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이것저것 몽땅 싸가지고 올라가실 텐데요. 역시나 고향 인심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거 보고 계시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네, 그랬겠죠. 근데 보고 나서 아우 쟤는 몽땅이 뭐야. 몽땅이란 말을 안 썼는데 그렇게 되는 거 전화. 야. 사실 저게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두 분은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십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층으로 잠시 가죠. 네, 네. 예. 형제 이야기 봤는데 여긴 같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뉴스 앵커와 트로트 가수 좀 너무 다른 일이에요. 네.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은 원래는 뮤지컬 배우였어요. 어, 진짜? 네, 그런데 노래를 잘했으면 했을 텐데 노래가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 공부 같은 거는 하면 오는데 노래는 해도 안 오르더라고요. 노래는 진짜 네. 되게 못해요. 근데 보통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꿈꾸는 그렇지. 거 아닌가요? 어. 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처음에는 이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노래 연습을 하러 노래방에 가보면 동생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노래를 더 잘하니까. 많이 하게 되고 더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너는 노래하지 말고 동생이 해라. 그래가지고 동생은 노래 쪽으로 하고 저는 노래가 아닌 다른 길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동생의 어린 시절 생각은 어땠어요? 예, 뭐 저도 사실 저희 형이랑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항상 노래방을 되게 가족끼리 자주 갔거든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갔다 와서도 그 라디오 카세트에서 녹음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거 틀어놓고 여기 형광펜으로 그때 잭스키스 뭐 H.O.T. 막 옷까지 입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셔놓고 막 재롱을 떨었죠. 예, 재롱 떨고 했었는데 그 둘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나으니까는 부모님이 한 사람은 뭐 노래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래도 교양 있게 고음만 됐어도 네. 제가 고음은 저보다 잘 나왔었는데 지금 안 될 거예요. 일단 네. 일단 얼굴도 교양 있는 상이고 저는 일단 얼굴도 딱 트로트에 걸맞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뭐 사실 얘기를. 제가 이 두 분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두 분이 정말 착실하고 건실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인성이 바른 그래서 이름조차 황인성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미혼이다 보니 이 아침마당을 계기로 해서 좀 홍보를 네. 서로 좀 하면 또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형자랑 동생자랑.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고 옆에. 동생은 일단 예의가 바라요. 그리고 맞아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알뜰해요. 알뜰하다 보니까 매일 중고 제품을 사더라고요. 이렇게 중고 제품을 사는데 저한테 뭐 선물이라고 해서 줘서 봐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약간 좀 낡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아 이것도 중고에서 샀구나. 알뜰하다. 최근에 또 그 제가 좀 땀이 많이 많아가지고 땀을 흘리다 보면 동생이 형 선물이야 해서 이제 물티슈를 잔뜩 줬어요. 그런데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어가지고. 이것도 설마 너 중고로 샀니? 물어보니까 물만 넣어서 쓰면 된다. 그거는 물만 넣어서 쓰면 아니 손소독제나 뭐 소주 알코올 들어가면 또 괜찮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면. 네. 아니 지금 동생 장가 좀 보내달라고 네. 자랑을 하려고 하고 했더니 칭찬하라고 하더니 네. 뭐 네. 오히려 결혼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뭐 형한테 중고 제품 했다는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라 하면서 준 건 사실이고. 아니 알뜰한 건 좋은 네. 일이죠. 알뜰한 게 좋은 네. 거예요. 예, 물티슈 같은 경우는 사실 사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차에 오래 방치가 돼 있어서 제가 모르고 또 주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 박스가 똑같은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 줬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래된 게 이제 형한테 어떤 거 일부러 오래된 걸 준 건 아니다. 네, 일단 뭐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변명 네. 끝났고 네, 형자랑. 그냥 얼굴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상견례 프리패스상 네. 일단 인성도 좋고요. 굉장히 세심해요. 아마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제 형수님 되실 분의 부모님까지도 굉장히 사진 찍으러 많이 가고 네 막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도 막 꽃 구경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보다 약간 좀 더 그런 그
아기 네, 섬세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점은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어요. 이 점은 좀 아쉽다는 게 약간 좀 잔소리가 심해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배님들 계셔서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뭐 라디오나 방송에서 멘트 치거나 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불이 나요. 야 말을 왜 그렇게 왜 그런 단어를 써? 야, 거기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좀. 아, 그래? 아, 예. 이게 옳은 거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는 다. 잔소리 많고 알뜰하다 어디서 들어본. 그러니까요. 김효선 씨가 바로 이제 강진 씨. 그러면 나처럼 결혼을 잘할 수 있다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 잘 맞는 거. 그래도 김효선 씨 생각에 잔소리가 나아요? 절약 정신이 나아요? 절약 정신이 낮죠. 잔소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잔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가 한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또 잔소리. 그러니까 본인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부부간에 뭐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들었을 때 잔소리라고 들린가 봐. 그걸 좀 이렇게. 아니 그 잔소리 수준이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차가 자동차 차 문을 탁 닫으면 저는 그냥 탁 닫아요. 그러면 세게 닫는다고. 세게 닫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예민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민해. 근데 자동차 안에 타고 있으면 닫으면 자동차가 부서질 정도로 팍 닫아버리니까 그 요즘은 자연스럽게 닫아도 잘 닫히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닫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그렇게 그 정도로 못 느끼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실 방송에서 만나는 강진 선생님이 예민하시지는 않은. 예, 혼자 예민해요. 혼자. 저는 그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네. 제가 하는 것도 다 제가 알아서 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청소 같은 좀 도와줄 때도 거기를 어떻게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 제가 하거든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시켜요. 아예 네, 직접 안 시키고 네, 시켰다가 또 혼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거 아들은 어때요? 음악 유전자는 확실히 물려받은 거고 확실히 물려받은 거. 제가 그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옛날에 어머님은 장구를 잘 치셨고 아버님은 꽹과리를 잘 치셨거든요. 뭔가 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여섯 일곱 살 때부터 그 동네에서 트로트 신동 뭐 가수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분명히 커서 가수가 될 거라고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꿈이 그때부터 가수였었고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꿈이. 그래가지고 노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유전자를 닮아서 그렇게 음악을 못하게 친가 쪽 유전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또 해가지고 이번에 드럼 쳐서 그렇게 드럼도 치고 트럼펫도 아니, 부르고 아니 강진 씨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고 지금도 노래 잘하잖아요. 네네. 잘하는데 우리 아들이 한 고등학교 때쯤 음악을 하려고 해서 제가 취미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하거든요. 취미로. 근데 요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드럼을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이게 드럼 타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뭉텅하게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 유전자가 있긴 있구나.